청동기 시대에는 그동안 발전시켜온 농경기술을 이용해 벼농사가 시작됐어. 농사를 지으려면 사는 곳이 일정해야 하니까 정착생활을 하게 됐고, 아까 본 반달 돌칼은 벼를 수확하는 데 썼대. 그렇게 수확한 곡식은 민무늬 토기에 넣어서 저장한 거야. 그럼 청동기 시대의 꽃, 청동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까?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합금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 아무나 청동을 사용할 수 없었고, 지배층만 가질 수 있는 권력의 상징과도 같았지. 지배층은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 부족간 간의 전쟁도 일어나게 됐어.